아무튼 아침에 이 뼈로 가는 요 두유를 매일 몇 개씩 먹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다들 즐겁게 보람차게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께서 질문을 달아주셨습니다. 업자께서 화장실 공사를 했는데 본인은 이제 철거를 하고 타일을 붙이기로 이제 업자분이랑 얘기를 했는데 덧방으로 그냥 공사를 했다. 자, 요거 만약에 손님께서 철거랑 방수 비용을 지불을 했는데 요거를 안 하고 만약에 그냥 덧방을 했다. 그러면 요거는 명백한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바지하고 옷을 샀어. 돈을 지불했어. 그런데 바지하고 옷이 아니구나. 그 여성분으로 따져보자고요. 브라우스와 스커트, 치마를 백화점에서 샀어요. 그런데 스커트만 왔네? 브라우스가 안 오고? 자, 이게 뭡니까? 사기입니다. 사기. 돈 받아놓고 공사 안 하면 사기죠. 그런데 요게 이제 백화점이나 뭐 이런 데서는 이게 금액이 다 찍혀 있고 확인을 하니까 할 수 있는데, 이 화장실 공사는 이게 좀 둥글둥글하게 견적내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좀 정확하게 철거 비용은 얼마, 인건비는 얼마, 자재비는 얼마, 이렇게 공사해서 견적서를 제시를 한다면 서로 투명하게 공사를 할 수 있는데, 이 그냥 화장실 몰아통으로 해가지고 그냥 300만원에 하기로 했음, 그냥 이렇게 해버려서 이 견적이 공사 비용에서 투명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같이 공사가 끝난 다음에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질문을 해주신 그 구독자가 이 영상을 보신다면은 첫 번째로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될 게 견적서 비용에 철거 배관 방수 부분이 들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안 했다, 철거 방수를 안 했다, 그러면은 그 돈을 돌려받으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견적 비용에서 철거 방수 비용이 안 들어갔다, 서로 오해에 의해서 그렇다면은 업자분 말이 틀린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은 여기서 이제 질문하신 것 중에 더 중요한 거는,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고 바닥에 매지만 다시 넣어달라고 요청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서로 철거 방수에 대해서 협의가 제대로 안 된 내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걸 이해하고 넘어갈 사람 솔직히 없거든요. 돈을 냈는데 철거 방수를 안 하고 덧방을 친 거를 이해하고 바닥 매지만 넣어달라고 했다. 요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업자한테 전화하셔가지고 그 비용 들어갔으면 받아내시고 그렇게 넘어가서 매지를 넣어달라고 했는데 그 매지가 또 갈라졌다. 그래서 더 화가 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닥 매지는 공사가 끝나고 나서 다시 덧매직이라고 하죠. 다시 이렇게 덧붙이는 매직을 했을 때에는 무조건 다시 갈라지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은 매지라는 것은 최초에 한번 넣은 다음에 긁어내지 않고 그냥 매지를 덧붙였다, 이거는 똑같은 상황이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매지를 다시 요청을 하려면은 업자분한테 분명히 말씀을 해서 긁어내고 다시 내달라고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은 매지는 다시 100% 갈라지게 돼 있습니다. 아셨죠? 그걸 갈라지니까 다시 긁고 넣어달라고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물이 셀까 불안해 하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틀린 부분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바닥을 덧방을 치고 매지를 잘 넣으면은요, 이게 방수의 역할을 100% 하는 건 아니지만 일부 어느 정도 방수의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지가 갈라지고 물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방수의 효과가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요청을 해서 바닥 줄눈을 긁고 제대로 넣어달라고 해서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구독자분께서 이제 좀 다급해 하시는 질문인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었는데, 혹시 여러분들도 공사를 하고 나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든지 공사를 하기 전에 궁금한 것이 있으면은 타일가게 아저씨한테 얼마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남는 대로 뭐 장소가 어디가 됐건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말끔히 해결해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타일가게 아저씨 타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monkey chased the weasel. The monkey thought 'twas all in